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머물렀던 경상북도가 올해 3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. 경상북도 교육청도 3등급을 기록했는데 2등급이던 작년보다는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. 시군별로는 예천 7곡, 군위 청도군이 2등급을 기록해 도내에서 가장 청렴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문경과 구미, 경주, 영천, 봉화는 5등급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. 경북개발공사도 4등급을 기록한 작년보다 한 단계 더 떨어져서 청렴도 꼴찌를 나타냈습니다.